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이제 인도의 계급 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주인공 타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래 초반부에 이제 타라에 대한 소개가 조금 나오는데요. 첫 문장부터 문법적으로 잘 나오는 단어 좀 하나 좀 잡아놓자. 자, 이 타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자, belong to라는 표현이 어디 어디에 포함되다, 속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왠지 포함되다니까 수동태처럼 뭐 is belonged 하고 수동으로 쓰는 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얘는 수동으로 쓰지 않도록 약속돼 있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선생님 자동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안 쓰는 동사다, 목적어가 안 오는 동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시험제로 가끔 출제가 됐을 때는 능수동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belong to는 그냥 속하다, 해석은 어디에 포함되다, 수동 같지만 그냥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만 쓴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자, 간다. 타라는 낮은 계층에 속해 있대요. 그리고 이 정도는 병렬되나요? 타라는 일을 하는데 하인으로서 일을 한대. 그 다음 이번 단원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문법입니다. 바로 능수동을 판단하는 문법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분사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첫 번째 이 능수동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명사 바로 뒤에서 ing와 pp 판단하는 이 이제 능수동, 이걸 이제 분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와 그 다음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따따따 떨어져서 컴마 찍고 ing pp가 나오는 이 분사구문,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수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그 하는지 되는지 하는 대상을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능수동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이 단어만 놓고 보지 말고 대상을 놓고 보라고요. 즉 지금처럼 명사 바로 뒤에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수식을 하면 대상이 이 명사야. 되니? 그래서 얘를 잡고 얘가 무엇이라고 한 다음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이렇게 판단하세요.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되는 건지. 다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상황이 아니면 문장의 주어를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여기에 사실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거든,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를 끌고 와서 즉 대상을 잡아서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되는 건지 이렇게 해요. 대상을 주어로 잡건 얘가 직접 수식하는 명사로 잡건. 되니?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named라고 나왔는데 그 한 여성을 위해서, 그렇지, 근무를 하는데 그 여성이, 자, 여기서 네임은 뭐뭐라고 이름 짓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여성이 디디라고 불러? 아니지, 디디라고 불리워? 지는 거지. 대상을 지금 뭐로 잡은 거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로 잡은 거지. 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여성이 불리워 지는 거니까 named가 맞구나. 근데 여긴 컴마 찍고 ing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봐, 자, 타라가 낮은 계층에 속해 있고 타라가 일을 한데 하인으로서 어떤 여성을 위해 디디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봐, 이 매일매일의 집안 잡일을 한다는 게 디디야? 아니지. 이 문장에 있는 주어인 누구야? 타라지. 즉 이건 뭐야? 이 문장에 있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대상으로 잡고, 자, 타라가 일을 해? 돼. 매일매일의 허드렛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doing이 맞는 거고요. 되니? 그리고 지칭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하세요. 그녀의 집에서. 그럼 당연히 누구의 집에서야? 당연히 타라의 집에서야? 디디의 집에서야? 디디의 집에서지. 이렇게 지칭하는 것까지. 이번 단어는 여자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칭 조심하시고 전반적으로 it, they 물어보는 지칭 여러 가지 나온다. 미리 좀 체크해놔. 이번 단어는 전체적으로 뭐가 많이 나온다? 지칭. 그리고 여기 있는 능동수동까지. 자, 여기서 초반에 능수동 좀 꼼꼼하게 설명했거든. 자, 뒤서부터는 바로 보러 갈 테니까 잘 정리해놓고요. 됐지? 자, 바로 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좀 이제 바로 등장을 하죠. 이제 이게 디디의, 아 죄송합니다, 디디가 아니라 이 글의 주인공인 타라의 1인칭 관점에서 쭉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는 전부 다 타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높은 계급에 되니 이제 마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야 거기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I ignored her. 자, 나는 여기서는 그 디디야. 자, 디디의 말을 무시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디디가 frowned, 인상을 찌푸리고는, 그리고 그 빈디가, 인도 여자들이 가운데 붙이는 그 빨간색, 그 빈디가 떨어졌다 그녀의 forehead 이마에서인데, 이게 예전 시험 문제긴 한데 하나 알아둘래? 이때 H는 묵음이다. 알겠지? 가끔 옛날 문제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마에서, forehead가 아니라 forehead, 이마에서 떨어졌다, fell up. 자, 그녀는, 여기 계속해서 그녀는 그 딜이죠. 자, slapped it back. 자, 지칭 조심해. back on. 자, 다시 한번 그것을 붙였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그 빈디를 얘기하는 거고, 지칭 잘 봐. 그리고는 말했다. 마가, 아주 높은 계층인 마가 is visiting, 방문 중이셔. 계속 간다. 그리고는
디디가 block the doorway 문을 가로막았다. You can't go in there. 너 들어가면 안 돼. 혹은 기도실에도 들어가면 안 돼. 마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 해서 그것은 뭐야? 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해서 그것은 뭐야? 당연히 네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칭 잘 받아야 돼. 체크는 좀 확인하셔야 돼. 자, 나는 실망하게 되었다. 계속 얘기한다. 능수동. 자, 능수동 대상 잡아. 주인 문장이 주어인 나지. 그럼 내가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는 거야. 내가 실망하게 된 거야. 된 거지. 그래서 disappointed. 됐지? 자, 왜냐하면 I'd wanted to meet Ma. 나는 Ma라는 그 여성분을 높은 계급 그분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인데 가벼운 문법 head PP는 더 과거인 일에 대해서 쓰는 거지. 다시 한번 head PP는 언제 쓰는 거라고? 더 과거. 그럼 생각해봐. 내가 실망한 것도 과거. 그 다음 내가 자 마를 만나고 싶었던 것도 과거. 근데 뭐가 더 과거야? 마를 만나고 싶었던 게 더 과거지? 여기다가 had wanted를 쓴 거죠. 되지? 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실망했다. 그럼 필자의 신경도 잘 봐. 난 지금 실망한 상태야. 뒤에 가면 화도 나와. 알겠지? 자, 심정 변화 잘 보시고요. 왜 그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해서 여기 그것도 여기 나왔던 그거. 즉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지? 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는 untouchable, 만져질 수 없는 불가촉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야 너는 만지면 안 되는 애잖아 라고 갑자기 이제 베이런인 이제 소리를 지었대요. 됐지? 얘가 이제 디디의 9살 먹은 아들냄인데 이런 것도 9살이라고 할 때 보통 여기다가 ears를 쓰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틀리는 게 이렇게 중간에 dash가 들어가게 되면 복수 형태로 안 씁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알아두시고요. 계속 간다. 네 번째 문장. 야 심지어 말이야 I cannot even look at you. 너를 봐서도 안 돼. 너는 되게 천민이잖아. That 여기서 that은 너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됐지? 지칭 조심해. 그건 말이야 would be 아마도 touching you 너를 만지는 거지. 내 눈으로 만지는 거 어우 너 만져지면 안 돼. 그가 그러면서 covered his face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지칭 잘 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의 잔인한 그루한 미소를 감추기에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다 해서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을 감싸주는 그것이지. 지칭 계속해서 나온다. 되니?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거야. 되니? 뭐 하기에 잔인한 미소를 감추기에는 그래서 막 웃고 있었던 거지. 그것은 말이야 의미해. 네가 더럽다는 걸 의미해. 되니? 라고 그가 또 finished 한마디를 덧붙이고 끝낸 거지. 그 다음 in case는 뭐뭐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뜻이야. 뜻이 뭐라고? 뭐뭐한 경우에 대비해서. 즉 뭐야? 아이고 내가 이해를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못했을까 봐 이렇게 한마디를 더한 거지. 너 더럽다는 뜻이야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나 I hadn't.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뭐하지 않았다. 바로 앞 문장에 나왔다. 나는 이해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난 이해가 안 됐다. 되니? 여기 생략된 말도 자세히 understood가 생략된 거야. 체크해놓고 야 내가 그래 바닥도 청소하고 접시도 매일매일 닦아. 그리고 난 모든 걸 청소해. 내가 어떻게 how could I be dirty? 내가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얼굴이 felt warm 뭔가 따뜻해졌다. 즉 뜨거워졌다. 좀 빨개졌다라는 얘기고 필자의 심경이 좀 느껴집니까? 이제 당황하고 쪽팔린 거지. 앞에는 좀 멋있었어. 실망했다고 했지. 지금 어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니까 당황하고 쪽팔린 거지. 심경 변화 잘 봐. 되니? 그리고 가벼운 문법 felt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 지금처럼 뒤에 형용사 쓰도록 약속돼 있다. 가벼운 문법으로 출제될 수 있어. 알겠지? 그런 거 있잖아. 선택지 한 다섯 개 다 주고 다음 주 문법 밑줄 친 것 중 틀린 거 하나나 이런 거 물어볼 때 가끔 출제가 되는 문제야. 자, 나는 had heard 들어본 적이 있어요. ugly word. 여기서 ugly는 좀 못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못된 말들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이번 단어 뭐 조심하라고? 지칭. 알겠지? 그것들은 were never said to my face. 자, 내 얼굴에서 면전에서 말해진 적이 없어요. 별표 하나. 왜? 그 말이 말을 해 말해져. 여기 수동 정말 많이 놓친다. were said인데 never said지. 결코 말해진 적이 없는 거니까. 알겠지? 능수동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좋았어. 계속 가자. 자, that after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 필자가 쪽팔린 신경을 느끼면서 이제 상황으로 쭉 넘어오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는 얘기가 나오죠. 간다. 이제 상황이 전환이 됐고요. 그날 오후 나는 일찍 우리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 자, call AB. 나는 그를 dadu라고 부른대. 되니? dadu 혹은 dadu라고 부른대요. 그는 현명하신 분이래요. 할아버지는 이것도 잘 봐. 여기서 things는 그러그러한 것들 이런저런 일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미리 별표 3개를 좀 쳐놓을게요.
시험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한 두세 가지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such that 용법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니? so that 용법. 자, 뜻이 뭐지? 너무 so 해서 그래서 뭐하다? that 하다. 다시 한번 뜻이 뭐라고? 너무 so 해서 그래서 that 하다인데 가끔 so 대신에 such를 쓰기도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뜻은 똑같아. such 대신에 so 대신에 뜻은 똑같아. 그런데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바로 끌고 나오고 such는 뒤에 명사를 끌고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명사를 끌고 나오는데 이 앞에 such 뒤에 such 어형 어형이란 게 중간에 이 명사를 꾸미는 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어순별 문제나 단순히 so that 혹은 such that 구별하는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여기는 such that이지 근데 뒤에 가면 so that이 나와 시험지 내란 얘기입니다. 뜻은 똑같아. 한 번 더 so는 바로 뒤에 뭐만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만 나오고 such는 뒤에 뭐가 나오고 명사가 뜨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 어형은 어형은 중간에 낄 수 있다고 얘처럼 되니? 이런 거 시험지 내기 너무 좋아요. 그럼 다시 번역해보자. 그는 이런저런 것들을 너무나 간단한 방식, 심플한 웨이로 설명해서 그래서 천천히 쫓아왔니? 일부러 천천히 했다 똑바로 써라. 너무나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해서 심지어 자 Bjorn도 되니? 자 would understand them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이런저런 것들 아까 미리 체크했던 거 됐지? 그러면서 그는 자 이제 pot 항아리를 만드십니다. 사실 이제 이 항아리가 비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 문법 어쨌든 중요한 것에 별표 3개 쳐놨고요. 계속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주는데 이제 마음껏 예전에 잘 도와줄 수 있지만 이제 오늘은 좀 화가 난 상태니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내가 보통은 have the steady hand, steady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손이 안 떨려 차분한 그러한 손을 가지고 있지만 하면서 자 다시 이번 단원에서 계속 나오는 명사 뒤에 INGPP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야 이것도 헷갈리기 좋습니다. 이건 별표까지 좀 쳐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ING가 답인 것 같거든요. 이게 헷갈리기 딱 좋아. 봐봐 대상 잡아서 풀라 그랬지. 그 손이 need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손이 사람도 아닌데 뭘 필요로 해. 그지? 뭐 하는데? 자 항아리를 만드는데 그 손이 필요해? 아니지. 그 손이 요구? 되어지는 거지. 손은 사람이 아닌데 지가 뭘 요구, 의지를 가지고 뭘 요구해. 이해되니? 손은 그러니까 대상을 손으로 똑바로 잡아. 요구 되어지는 손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말 해석은 요구 되어지는 이란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능수동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헷갈리기 딱 좋다고. 알겠어? 되니? 자 다시 나는 일반적으로 좀 안 흔들리는 자, 안정적인 손을 가지고 있다. 됐지? 자 요구 되어지는 자 항아리를 만드는데 그러나 그 안정적인 손은 이제 missing that day 그날 이제 사라지고 없었던 거지. 되니 이미 지금 분노가 나 있는 상태니까요. 계속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자 내가 그 점토를 dad 할아버지에게서는 받아서 그리고 그걸 threw it onto the wheel 그 물레에다가 던졌단데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건 앞에 나왔던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건 그 점토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그것도 전부 다 점토를 얘기하는 건데 이번 단어에서 또 중요한 문법 이어 동사. 자 동사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치사 혹은 문법적으로 부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거가 만들어질 때는 다시 한번 뭐가 만들어질 때 수거가 만들어질 때 대명사는 항상 중간에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throw onto it 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외우가 아니라 정의제 있는 거야. 물론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니신이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두자. 되니? 중간에 껴들어가야 된다. 위치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점토를 그 물레에다 던졌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운데다 밀었다. 그럼 다시 또 능수동 문제 여기서 또 출제될 수 있지. 푸싱이냐 푸시트냐 그럼 얘기해봐. 컴마가 찍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판단 기준은 대상이 누구야? 문장이 있는 주어지. 맞니? 그럼 내가 그것 즉 점토를 가운데다 밀어져. 밀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푸싱 이렇게 능수동 계속 나와.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문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여기 있는 이어동사 됐지? 중요한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가 막 화가 난 채로 막 집어던지고 하니까 자 할아버지가 asked 자 물으셨단데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서 ask if냐 ask that냐 물어보실 수 있죠. 뜻이 다릅니다. ask that은 요청하다인데 문맥상 말이 안 돼. 다시 ask that은 뜻이 뭐라고요? 요청하다야. ask if가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야. 그럼 문맥상 내가 기분이 나아졌는지를 물어보셨겠지. 그러니까 if야. 되니? 자 not much 그렇게 많이 뭐 좋아진 건 아니죠.
I had thrown my rage. 나의 rage는 분노지. 분노를 물레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 점토와 함께. 그러나 there was still plenty. 여기서 plenty는 많은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plenty가 많은 양 이런 뜻이거든. 많은 그런 분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plenty of rage란 말인데 이 rage, plenty of rage란 말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한 거고 분노가 많이 있었다. 남겨진 분노지. 어디에? 내 마음 한복판에. 되니? 그럼 다시 분노가 지가 남아? 남겨져. 분노가 남아? 남겨져. 남겨져. 능수동 계속 잡아. 알겠니? 대상 잡아서 푸는 거야. 계속한다. 열 번째. 자,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What happened? 자, 벌어진 것을. 자, 딘디의 하우스에서. 딘디의 하우스에서. 그리고 딘디의 집에서.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우린 가난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자, 가난하다는 뜻입니까? 라고 하시면서 여기 what이 나왔는데 우리 여러 차례 있지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까? what은 항상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지. 대답해봐.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고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있어야 돼.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한데 앞에서 명사가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명사가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예외라고요. 동사 다음에 somebody, SB라고 쓰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패턴이 나오면 이건 앞에 명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지? 이것도 앞에 명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 거야. 이건 알아도 동사 somebody가 나온 건 명사가 없는 거랑 똑같다. somebody는 명사로 안 봐도 돼. 그리고 뒤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what이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문법 좀 조심하시고요. 11번째 문장. 간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우셨다. 자, 우리 모두는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 똑같은 그런 점토에서 만들어졌단다. 자, 이러한 앞에 있는 그런 항아리들처럼 일부는 뚱뚱하기도 하고 얇기도 한단다. 마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이 가 있어. 우리의 마음 안쪽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아름답단다. 겉보기에만, for show, 보여주기에만 아름답단다. 즉, 점토 모두 비유하는 거 잘 봐. 이거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잘 들어. 다시 한번. 점토 자체, 모든 사람들 자체는 점토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를 수는 있다고.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뚱뚱하거나 어떤 사람은 마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금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겉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가장 최고의 그런 베스트한 팟, 그릇은 바로 항아리는 those, 그러한 것들인데 여기 이 부분 별표 3개 다섯 개 치자. 주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문법적으로도 중요해. 잘 봐. 최고의 그릇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서 이 대시 설명을 해주고 사용되어지는 거야. 뭐 하는데? 물을 차갑게 유지하는 데. 즉 여기서 물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인 거지.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럼 물이 차가운 거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좀 냉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우악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란다. 뭐하게 하는? 아, 우리의 물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이란다. 그릇이 크고 작고 금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지? 자, 문법적인 거. 다시. Be used to 부정사는 써놓을래? Be us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하는데 사용되다 했던 똑바로 써. 그런데 비교해서 be used 다음에 전치사 to가 나와서 ing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가지고 to keep이냐 to keeping이냐 많이 물어본다. 근데 문맥상 다시 한번 물을 차갑게 유지하는데 익숙한 그런 그릇이야 차갑게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그릇이야 사용되느냐. 그러니까 to 부정사야. 한 번 더 be used to 부정사 똑바로 들어. be used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전치사 to 어디에 익숙하다. 문맥상 여기서 무슨 뜻이 맞아? 사용되다의 뜻이 맞으니까 to 부정사야. 되니? 헷갈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돌려서 들어. 정신 차리고 계속 간다. 자, 12번째 문장. 그러면서 할아버지 dad의 말들은 were nice to hear. 자, 할아버지 말을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듣기에는 좋았어. 그러나 난 여전히 fell hurt, 좀 상처 입은 거지. 자, 내 그런 그릇이 자 was burnt. 내가 이제 만들었던 그 그릇이 이제 구워졌을 때 그것은 지칭 잘 보고 내가 만든 그 그릇이야. 사실 결론은 알고 있죠. 내가 깨고 나서 뒤에 가서 다시 그 녹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지. 그걸 상징하는 것들 똑바로 알아야 돼. 자, 그것은 look dark, 더 어두워 보였다. 뭐로? 그런 나의 분노로. 내 마음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요. 나는 차 앞에서 얘기했던 거. So that. 아까 어떻게 구별했어요? 이제 안 보고 대답해봐. So that이나 such that이나 뜻은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that 하던데. Such는 뒤에 어순 얘기해봐. Such는 뒤에 such어 형명인데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그냥 바로 온다고. 끝이야. 알겠지?
되니 so such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아 얘는 바로 뒤에 형용사 끝 이렇게 되니 나는 너무나 분노해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smashed it 깨버렸다 조각조각으로 어디에서 강둑에서 알겠니? 그럼 이제 이러고 나서 뒤에서 다시 돌아오지 그 다음 13번째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강둑을 깨부시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소식을 듣죠 그 아까 봤던 높은 계급이었던 마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야 다음날이 돼가지고 자 간다 I had poured my feeling 내가 내 감정을 pour 쏟아 부은 거지 어디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항아리에다 항아리가 이제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리고는 broken it 그걸 깨버린 거지 그 강둑에서 아마도 내가 was a witch 자 witch는 마녀지 마녀가 됐던 거야 그 다음 with 목적어 ing 이것도 알아도 with 목적어 ing 혹은 with 목적어 pp 자 해석상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란 뜻이야 이때 with는 함께라기보다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굳이 함께라고 번역 안 해도 돼 그래서 뭐라고 번역한다 목적어가 ing 혹은 pp 하면서 한 채로 된 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능수동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봐 ing pp 바로 앞에 명사 있으면 얘가 하는지 얘가 되는지 보면 된다 그랬지 그럼 다시 여기도 봐봐 그 연기가 피어 올라가는 거잖아 슉 하고 되니? 그래서 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어디에서? 내 손가락 끝에서 되니? 그런 마녀가 됐던 거지 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저주를 담아서 마가 쓰러졌나? 후회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되니? 혹은 좀 당황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had I caused 자 head pp인데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head가 튀어나간 거야 내가 마로 하여금 to have the stroke, 스트로크 단어 조심하시고 뇌졸중, 증 아니고 중이야. 한글도 똑바로 알아도. 자,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던가 이렇게요. 되니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도 알아두고 계속 간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당황해하고 있고 이제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에 상황을 알고 있지? 마가 갑자기 나를 부른 거지. 물 좀 그러면서 원래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 침대에 있던 여자가 그 다음 이제 이번 단어 또 문법이지 neither A nor B 뚱뚱하지도 않았고 thin 마르지도 않았다 앞에 나왔던 지금 비유를 했던 그 그릇들이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게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여서 할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던 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표 다섯 개 지금 별표 다섯 개 친 문장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이건 순수하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이제 따로 또 강의를 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바로 도치요 도치 자 이런 거였지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무슨 어구?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뿅 튀어나왔을 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어순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무슨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어순배열 문제 서술형 문제 내기 너무 좋다 그래서 의문문 어순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 주어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은 두 주어 동사로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 주어 동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도 봐봐 자 neither 일단 nor a b 자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었다 근데 neither도 부정어고 nor도 부정어니까 뒤 어순 봐봐 여기는 왜 did가 튀어나왔어 원래 문장에서 일반 동사가 있지 그럼 일반 동사는 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과거니까 did가 된 거야 되니? 되니? 똑바로 기억해도 그래서 그녀는 자 cracks 자 그런 금도 없었다 그녀의 그런 한쪽 측면에 또한 그 다음에 여기는 왜 was가 튀어나왔어 비동사니까 뭐하지도 아름다 않았다 아름답지도 않았다 어순 조심해라 별표 다섯 개 씹어 먹어 이건 되니? 이렇게 찍어줬는데 공부를 안 해? 정신 차려 자 그녀는 단지 그냥 오래된 할머니였을 뿐이었다 됐지 계속 간다 아 이 사람 다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저 물 좀 좀 달라라는 말을 듣고 I could hardly 부정어구야 hardly 그 다음 이제 뭐 뒤도 좀 나오지만 rarely 또 같은 말로 b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구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거의 부정어구야 거의 뭐뭐하지 않았다 당신 지금 마씨 지금 제가 to go into prayer room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저기 신성한 물을 좀 달라는 건가요? 저기 저 성수를 달라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barely요 이거 부정어구 됐지? 그녀는 거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해를 했다 살짝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이해를 했다는 거지 자 나는 그녀에게 물을 준 후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자 문법 꼼꼼한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또 출제할 만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드 나시오 이건 우드의 다양한 쓰임 가운데서 조금 독특한 걸 하나 알아두세요 일단 이게 문법적으로는 주어의 고집을 나타내는 거고 굳이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굳이 뭐하지 않았다.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 would not 해서 뭐 하는 걸 거부했다, 뭐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의 고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런 뭐 고르면 되냐면 would not 골라서 뭐 하는 걸 거부했다, 뭐 하는 걸 안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would를 고르면 돼. 시험지는 would의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출제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되니? 그럼 다시 번역해보면, 아, 그녀는 내 손을 움켜잡고는 would not 굳이 let go 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디디가 돌아온 후에도 의사 이 양반과 함께.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는 would not의 용법 똑바로 알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이 정도는 알고 있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존 앞에 4가 들어가는 거야. 마가 이제 병원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held mine, 내 것을, 여기서 내 것은 mine은 내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지. 되니? 내 손가락을 잡았다. 마치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은 그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지. 되지? 자, 합쳐진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in prayer, 아, 그 기도하는 손처럼. 되니? 그래. 에지프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녀가 알고 있을까? 누구인지. 아니. rather, 오히려 무엇인지, 내가. 내 계층이 뭔지는 알고 있나? 아마도, 자, 그리고 또 별표 3개짜리 문장. 이런 문장도 서술형 내기 너무 좋습니다. 바로 얘 때문에요. 잘 들어. 아마도 그녀의 두려움이, 근데 무슨 두려움이야? of dying. 죽는다는 두려움이 stronger, 더 강했다. 뭐보다? 나를 만지는 뭐보다? 두려움이야. fear. 똑바로 알아둬라. 여기서 지칭하는 게 뭐라고? 두려움이야. 그런데 원래 지칭하는 걸 쓸 때는 일반적으로는 it을 쓰는데 여기서는 it을 안 썼어요. 이거 뭐냐? 약속도 있어. 뒤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수식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원래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대명사를 일반적으로 it을 쓰거나 복수면 they를 쓴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 뒤에 대표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하는 상황이면 얘네를 안 써요. 이건 약속돼 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하는 상황이면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를 써주는 거야. 이것도 문법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애입니다. 되니?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영작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는, 더 간단하게, 얘가 지칭하는 게 뭐니? 그럼 이것은 두려움이야.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거야. 뒤에 전체 플러스 명사 나오면 it 안 쓴다. 기억해도. 알겠지? 좋았어. 그 다음 17번째. 자, 그들이 떠난 후에 나는 강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 할머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리고는 자, 발견해서 그 깨진 조각들, 내 그런 그릇에, 되니? 항아리에.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물속에 넣어두었다. 그것들이 이제 진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되니? 물속에 담궈둔 다음 마지막.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항아리를 만들었다. 이때 out of는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야. 됐지? 자, 그 진흙에서 또 다른 항아리를 다시 만든 거지. 그럼 봐봐. 내가 부쉈던 그 항아리는 막 분노로 더 어두워 보이는 항아리였어. 되니? 그래서 화가 나서 부셔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야? 물속에 담궈놨다가 또 다른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는 thought of, 생각하기를, 음악과 밝은 햇빛을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굽는 동안, shape, 다시 만드는 동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지죠. 비유하는 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채웠어. 이번에는 뭘로? 꽃들로.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갔지. 그 그릇을, 항아리를 다시 만든 걸. 어디로? 병원으로. 그리고 마의 문이, 그래, 초반과는 달리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가 나를 뭐하고 있었던 거야? 마의 문이 나를 기다려, 기다려져?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능동까지. 되니?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이런 분사 ing인지 pp인지 구별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것들 똑바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각각의 그릇이 상징하는 것들이 뭔지,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됐죠?